오늘날의 개인주의는 나와 너는 다르다. 나와 너는 다르고 독특성이 있다. 그것은 부모도 형제도 그 독특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완전히 별개의 하나의 개체처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독특한 개인이지만 언제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개인이거든요. 관계성 속의 개인이거든요. 부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유산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 없어도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를 유아세를 줄수 있는가? 개인주의의 신앙에서 보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에서 신앙의 공동체에 태어난 누군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국적을 얻잖아요. 신앙의 부모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예비 국적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한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회심을 강조하고,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전적인 개인의 고백과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고, 신앙 유산을 생각하고, 나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두 애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